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승환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모 비하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코미디계에서는 외모 개그를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외모 개그의 대표주자 송영길. 박지순입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모 개그의 1인자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그 예전에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치근같이 씹어먹으며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얼굴부터 떨어진 육봉. 야, 이거 예전에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어, 예. 아, 아니죠. 저죠. 제가 최근까지 이거 했잖아요. 가소롭다, 가소로워. 뭐야?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얘들아, 우리 코너 보고 안 웃으면 너희들 나 닮은 딸난다. 이거 반칙이지. 뭘 반칙이야? 아니 얼굴 반을 가렸는데 더 못생겼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자, 지금 서로들 못났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자, 이분들을 맛있게 요리해줄 프로 놀림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프로놀림너 이상준입니다. 네. 아, 이게 세상이 외모 개그를 못하게 되는 시대가 되면서 저도 이제 외모가 삐뚤빼뚤한 사람들을 놀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매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야, 이러면 놀릴 맛이 나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너무 좋은 코너예요. 그럼 여기는 오늘 3명 놀리면 되는 건가요? 오늘 3명 아닙니다. 어? 오늘 우리 형을 불렀습니다. 오! 형 나와봐! 야! 너! 왜? 너 왜 내 앞으로 나왔어? 왜? 야, 게스트보다 네가 더 세잖아. 뭐가 세? 형이 훨씬 세. 아이, 왜? 형이 훨씬 세. 승환 씨. 네. 아, 오늘은 특별히 또 서비스를 주셨네요. 아, 근데 보통 서비스는 뭐 군만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여기는 서비스로 캐비어가 나오네요. 아이, 게스트한테 캐비어라니요.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점져주니까 빨리 요리하고 싶은데. 네, 형님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예. 예. 형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러게요. 제가 예. 개그 콘서트 무대에 처음 섰습니다. 그동안 얘들 때문에 못 섰어요. 네네네. 드디어 왔고요. 네. 저는 MBC에서 외모 개그를 담당하고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개그맨 오정태인데요. 외모 개그 할 데가 없어요. 어. 설 무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 나 진짜 내 얼굴로 개그하고 싶어요. 많이 억울하신 것 같아요. 억울해요. 네. 아, 근데 승환 씨. 네, 네, 네. 아, 근데 제가 네. 이때까지 여기서 개그를 하면서 네. 그냥 못생긴 친구들이 말을 잘한다 이런 친구도 데리고 개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 아저씨를 오늘 보니까 약간 짐승한테 말을 가르쳐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조련을 잘하는 조련사가 동물에게 말을 알려놓은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와. 야, 너는 할 말할 가치가 없어요. 저요? 야, 너는 지금 가족이 없잖아. 너는. 뭔 소리예요? 아니, 가족이 없다니요. 가족이 없다니요. 뭔 소리야? 여자가 없잖아. 아내, 아내, 아내. 아내. 그래, 아내. 아내가 없잖아, 너는. 예. 우린 다 아내가 있어요. 예, 예, 예. 너 있잖아. 예. 있지. 예, 예. 근데 넌 아내가 없어. 아, 예. 넌 문제가 많아. 오. 승환 씨, 제가 뭐 결혼 안 해가지고 네. 와이프가 없다는 걸 놀림 받은 적은 있는데 가족이 없다고 놀림 받은 거.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어가지고 아, 나 저 형을 마지막에 놀리려고 했거든요. 네? 그냥 바로 한번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중국계 샤페이 앞으로. 오, 주름져. 아, 주름져. 아, 닮았어, 닮았어. 오정태 씨, 예, 아,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말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정태 씨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개그맨 말고는 할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예. 본인도 그걸 알고 스무 살 때 개그맨을 하려고 광주에서 예. 서울로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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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울역에 처음 왔을 때 만나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 서울역 가니까 노숙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안쓰러워서 천 원짜리 들고 이렇게 주려고 다가갔죠. 아, 그래요? 아, 천 원짜리를 예. 이제 안쓰러워서 주려고 가는데 예.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 그분들이 저를 보더니 크라이스! 네 자리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 진짜로 방송에서 아니, 저... 진세 있는 얘기만 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요? 진짜예요? 자리 뺏으라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요? 네. 진짜 있었던 네. 얘기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셋 중에 누구의 자리를 뺏으려고 나왔습니까? 이 셋 중에 누구 자리를 뺏으려고 나왔습니까? 내가 가! 내 자리야! 가! 근데 형, 제가 오늘 형 보니까 저는 이 세 명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 형이랑 단 둘이 이 코너를 끌어나가고 싶어요. 아! 아, 근데 나 혼자는 좀 약하잖아. 안 약해요. 안 약해. 안 약해요. 강해요. 아니, 그래도 두 명 또 있어야지. 아, 그래도 형도 세 명 쓰고 싶어요? 예. 일단 수요일 날은 시간 되죠? 예. 두 명만 더 있으면 되죠? 예. 너 다음 주 수요일에 뭐해? 아니, 관객을 왜 건드려? 야, 여기 잠깐만 한 명 모자르거든? 너까지 서 이렇게 셋이 세는데 난 왜 건드려? 와, 그냥 빨리. 자, 여러분 놀림받아 좋아요. 예. 이분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저희를